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밥상머리 민심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전국 주도권 다툼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 소속 의원들은 서해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을 이번 연휴 최대 쟁점으로 꼽았는데요. 다만 올해 귀성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연휴 직후 국정감사를 통한 정책 경쟁에 나선 모습도 포착됩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첫 언택트 명절을 맞은 정치권. 연례 행사였던 당 지도부의 기차역 귀성 인사도 지역구 민심 웃기도 어려워졌지만 밥상머리 주도권을 둘러싼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높았습니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책임론의 향배는 전국 최대 변수이자 명절 밥상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 의원들이 꼽은 최대 쟁점 역시 한반도 문제였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뭔가 이게 대응을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정부한테 힘을 모아줘서 우리 협상력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이런 정치 안보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모으고. 대한민국 국민, 그중에도 공무를 수행 중인 국민이 처참하게 사살되고 소외되고 그것을 국방부 당국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8시간 동안 아무 조치나 언급도 하지 않은 이게 어떻게 정쟁의 대상입니까? 불기소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유가 특혜 의혹 역시 추석 밥상 위에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여권발 악재가 거듭된 상황에서 야권은 1인 시위 등 총력 공세로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이동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지만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 민심을 무시할 순 없다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1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언택트 추석 연휴 기간에 전문 분야 정책을 가다듬고 내실을 기해 진검승부를 벌인다는 전략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175명, 국회 정각회에서도 구성원 절반에 이르는 각계의 전문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경향은 더 두드러집니다. 정말 플랫폼 프리랜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또 우리 피해를 입은 농민들,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 중에 돌봄 영역에 종사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된 대접이나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이번 국감에서 현장감 넘치게 좀 담아보고자 합니다. 또 이제 무조건 질타할 게 아니라 또 이제 과학기술 분야가 너무 우리 민생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서 너무 과학기술 분야를 국회에서 너무 이렇게 동안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제가 열심히. 국회가 민생의 어려움 속에 4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듯 국민들은 여야의 생산적인 정책 경쟁과 협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명절 풍경, 민생의 시름을 덜기 위해 달라진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